오늘은 여름철 식중독이 왜 많이 발생을 하고 우리 사람이 사망에 이르고 장염을 일으켜서 배탈이 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여름철에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이 식중독은 주로 여름철에 식재료 도마에서도 많이 발생이 되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여름철에 주로 많이 드실 수 있는 달걀, 그 계란에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, 즉 시초가 되는 것인데요. 닭 항문을 통해서 이제 알을 낳는데 그 과정에서 닭똥에 묻어있는 살모넬라 균이 달걀 껍질에가 묻어있는데 계란을 판매하기 전에 달걀을 수집을 해서 달걀을 소독을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닭에서 나온 달걀을 시중에 약품 처리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바로 유통을 하기 때문에 그 계란을 재수 없이 잘못 드시게 되면은 살모넬라 균이 발생을 해서 장염을 일으켜서 설사를 하고 우리 사람이 식중독에 걸려서 잘못하면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. 이 달걀을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. 이게 보면은 이 계란은 유정란이라고 합니다. 암탉과 수탉이 수정을 해서 나온 달걀인데요. 이 달걀 껍질에 살모넬라 균이 있는데 세척을 먼저 한 다음에 농약으로 약품 처리를 해서 살모넬라 균을 죽여야 되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중에 유통이 된 그런 달걀을 우리 사람이 먹어서 식중독이 주로 걸리는 것입니다. 자, 도마가 있는데요. 이 나무 도마와 항균작용을 할 수 있는 이 플라스틱 도마 이 두 가지를 주로 식당이나 가정에서 사용을 하는데요. 가급적 이 나무 도마보다는 이 플라스틱 도마를 사용을 해서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훨씬 식중독을 예방하는데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조리 기구를 살균을 하지 않는다거나 소독을 정기적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식중독에 감염되기가 쉽고 반드시 식재료를 하나만 써야 됩니다. 하나만.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배추를 이 도마를 사용해서 절단했다 했을 때는 도마를 깨끗하게 씻고 소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를 예를 들어서 조리를 한다 했을 때는 다시 도마를 세척한 다음에 다른 메뉴를 조리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 식중독이 가장 몇 월 달에 많이 걸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그림은 2016년도부터 2020년 사이에 통계 자료인데요. 3월 달에는 그 수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. 7월 달에는 이 그래프가 급속도로 이렇게 높아지게 되는데요. 9월 달이 지나고 10월경에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식중독 환자가 급격하게 불어나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항상 도마를 청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계란을 드실 때 농장에서
소득이 되어서 유통이 되었다 할지라도 비눗물이나 퐁퐁을 이용해서 깨끗하게 세척을 한 다음에 계란 요리를 드시는 것이 가장 식중독을 예방하는 올바른 지름길이라고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